푸드가 몇 년은 됐죠? 꽤 오래됐죠? 7년, 8년? 최종 순위가 꼴찌라고 보셔도 돼요. 거의 이틀 밤 새면서 막 연습하고 다 같이 막 힘들어서 애들 막 촬영하는데 막 다 막 졸고 막 설 특집해서 특집을 하나 짧게 찍은 게 있는데 닭다리 싸움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. 그래서 닭다리 1등을 했는데 제가 지쳐가지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나온 거예요. 아, 이기는 장면 안 나오고요? 아, 네, 이기는 장면 안 나오고 그냥 쓰러져 있는 것만 막 헥헥거리는 것만 나오더라고요. 저랑 같은 팀이 이제 유정이가 있었어요, 저는. 그게 있어요. 유정이를 왜 센터에 안 세웠냐에 대한 게 이제 막 나가면서 제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. 리더였어가지고 제가. 근데 저희 팀이 졌어요, 심지어.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. 너 때문에 유정이가 막 점수를 못 땄다, 베네핏을 못 땄다, 욕을 막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정말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그냥 욕하는 게 나아. 인생에서 야, 나 핑미충 한 번만 쳐줘. 뭐 친구들 그런 부탁 진짜 많아요. 진짜 많아요. 아, 이게 보여줬을 때 바로 보여주면 멋이 없어. 아마 두 번 정도 튕겨주고 아 진짜 한 번만 보여줘라. 아 나 진짜 핑미 아,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핑미 101명이 함께 춤추는 무대 그때 사실 촬영할 때는 좀 진짜 많이 떨렸었어요. 막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? 막 약간 그랬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. 그래서 머리털도 안 나왔네?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버전을 두 개를 찍었거든요. 교복 입은 버전 그리고 약간 체육복 같은 네네네네. 그런 옷 버전을 찍었는데 그 체육복 입은 버전에 나온 거예요. 근데 그게 미공개에 뜬 거예요 또. 나왔게 다 미공개로 뜬 거예요. 그래서 딱 원샷이 나왔었는데 이게 왜 미공개로 나왔지? 이러고 너무 그것 때문에 아쉬워가지고. 아 근데 이거는 나오죠? 이 전체적으로 좀 잡을 때는 아 여기 내가 있다 이렇게는 알아볼 수 다른 사람 못 알아봤죠. 저만 당연히. 알아보던데 그쵸, 그쵸. 아, 저만 개? 정말 개미 똥구멍만큼 이게.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. 내가 왜 꼴찌야 약간 이런 마음 좀 들지 않았을까 생각도 이렇게 백한격이라는 사람 중에 저보다 이쁜 그런... 애들 더 많아요. 거기 가면 그 자리 다 이쁜 애들만 모아놓고 다 인형만 모아놨기 때문에. 제가 푸드 나가고 나서 엄마가 이제 동네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는 거예요. 사람들을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냐고 그랬더니 네 자랑하려고 돌아다닌다고. 집안 경사가 돼버리니까 하지 말라 떨어졌어 엄마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벌써 떨어졌냐고 뒤에는 이어폰 꽂고 세상에서 제일 슬픈 노래 들으면서 혼자 막 펑펑 울면서 막 모자 쓰고 펑펑 울면서 막 그랬던 뭐 기억? 이제 푸드 이후의 삶 현실에 돌아왔을 때 네. 어떻게 살았나 사실 좀 엄청난 도전이잖아요. 네.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돈은 못 벌고 있고 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폐 안 끼치려고 알바하면서 연습하면서 막 다녔거든요. 그냥 진짜 식당 알바 같은 서빙? 돈도 벌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도마뱃돌끼리 다 잡고 싶고 하니까 알아본 게 이제 롯데월드 롯데월드에서 이제 써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후레치 레볼루션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퀄리티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아 저건 완전 내 적성이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하필이면 전망대에 배치가 된 거예요. 전망대에 가면은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. 머리도 막 이렇게 묶어야 되고 막 갔는데 너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또. 그래서 아 나는 예 네, 나는 롯데월드를 가고 싶었는데 제가 분위기를 좀 바꿔놨어요. 분위기 이쪽으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바꿔놨어요. 그랬더니 오히려 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. 아 공격수를 수비에 그거는 감독이 되고 인재를 여기 격리 구하는데 한번 일 해볼래? 해가지고 지금 뭐 안 하니까 뭐 코로나도 오래 갈 것 같고 뭐 해볼게요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벌써 지금 3년 차가 직급이 뭐예요? 저는 지금 대리 김 대리님 네 멋있다 낮에는 김 대리 밤에는 대리 어떤 회사 건축물 자재 유통하는 격리라 제가 아, 또 네 격리라
손가락이 너무 네. 저는 빨리 그래서 잘 돼가지고 빨리 생계를 빨리 벌어서 부모님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데 해외여행을 너무 보내고 싶어드린 거예요. 저는 그게 예, 너무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갖고 이제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지금 그 생각밖에 지금도 근데 그래요. 저 등골 브레이크. 아 제가 근데 해외여행을 왜 안 보내주냐고 막 항의하던. 아 진짜. 그때 당시 있던 회사에서도 되게 회의를 많이 했죠. DJ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. 이제 제이가 들어와가지고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DJ가 전 제2의 꿈이었거든요. 가수를 하면 진짜 이걸 성공해도 DJ 한번 해보고 싶다. 예. 앞에서 진짜 우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아이돌도 똑같다 생각해요. 그래? 왜냐면 관중들이 앞에 있으면 이 사람들 같이 놀아요 하는 거랑 똑같은 분위기라서 저는 그 지금 DJ라는 직업이 너무 좋아요. 저는. 근데 저는 가수를 꿈꾸는 것부터가 그게 약간 좀 꿈이었거든요. 다 같이 놀자.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좀 힐링했으면 좋겠다. 마지막으로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. 여기 뭐 이제 여러 방면으로도 활동을 좀 많이 할 예정이라서 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